봐봐요. 지금 저는 사복인데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게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. 자, 여기 보시죠. 차가 좀 지저분하지만 보통 수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수영 용품들이 많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오늘 처음 착용하고 입수할 거예요. 슈트 더블 케이크 좋아요. 저는 아무 제품이나 막 추천하진 않아요. 실제로 아, 실시간 때 입으셨던 거예요? 그때 그거예요. 거? 거꾸로 된 거. 실시간 때 입었던 그건데 저는 이제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습니다. 여기 같은 차에다 넣고 여기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남성분들은 상의 탈의가 안 부끄럽잖아요. 여성분들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. 여성분들은 최소한 수영복을 안에 입고 이걸 입고 계실 때는 괜찮은데 여자가 어떻게 하지? 왜냐면 이게 뒤집어졌어요.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. 이게 여자도 할 수 있겠는데? 왜냐면 보세요. 폭지님이 직접 여자로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이게 팔을 끼면은 안 되는데 팔을 이렇게 빼고 여기 속에서 안 되나? 돼요. 될 것 같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도. 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바지를 벗고 뭐 심의를 준수합니다. 저는 이게 바지를 이렇게 벗어요. 안 보이잖아. 뒤도 혹시 모르겠는데 뒤 안 보이죠? 엉덩이 안 보이잖아. 네, 안 보입니다. 이렇게 오씨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거. 아 리얼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판초를 다른 용도보다는 이게 오픈워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겠다 딱 그래서 그때 픽업을 해왔거든요. 그리고 자 이걸 입을 거니까 제가 오늘 이게 입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거보다. 아 발밖에 안 보이잖아. 여기 사람 100명 있어도 발 지금 방송할 정도로 이렇게. 아 이제 구부라서 좀 아유 원래는 훨씬 더 쉬워요. 이게 구부가 원래 입기가 힘들어요. 짧은 거 있던데. 네? 짧은 거. 아 그래도 한번 협찬해 줘야죠. 후원 홍보해 줘야지. 홍보. 이건 아쿠인 제품이야. 아쿠인. 저희 카페 가입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분씩 받잖아요. 꼭지님 드리려고 했더니 무료기 없으시대요. 그러니까 물론 탈의실을 이용하시면 제일 뭐 좋지만 오히려 탈의실 몰카 요즘에 많죠. 이건 몰카를 찍힐 일이 없어.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걸 벗으면 근데 여자분들까지 좀 배려를 해볼게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입으면 돼. 목으로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. 여자분들 이 안에 입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쪽도 그다음에. 빼고 아 쌤 벗어봐요. 내가 벗어볼게. 에? 내가 해볼게. 어 그래. 나는 어차피 노출 되니까. 그러니까. 아. 자, 그래 우리 방송 이렇게 좋아. 역으로 제가 직접 여자분이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여드릴게요. 어차피 안 보여. 근데 강아지 어디 갔어요? 후이 찾아보세요. 아 제가 찾을게요. 후이. 잠깐만. 이제 진짜 여자분들이 되나 안 되나 볼게요. 자, 한치 입으셨어요, 예. 아니 뭐 안 보여요. 보여.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. 본보주스님 지금 저희 바다에 와 있어요. 본보주스님 저거 다 캤어요? 고사리? 도라지? 잠깐만. 벗었잖아. 그럼 입는 거는요? 밑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입는다고? 아니 이거를 제가 입을 게 없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수영복을 입는다는 가정하에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? 네. 아, 밑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? 네 이렇게 입어서 선생님처럼 입고 여기서 팔만 끼면 돼? 팔만 이렇게 끼우면 되잖아요. 네 보셨죠? 다 된대요. 여자분들도 이 판초가 있으면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? 입는 거요? 네. 가능해요? 입는 거 가능하시죠? 아, 사실 입는 것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걸 입고 계세요. 저는 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아니야 내가 입어볼게요.
무슨 불가능에 도전한다 뭐 이런 건가? 아니 안 불가능해요. 된다고 대박이래요. 저는 머리에다 넣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, 머리에다 넣는 게? 요니맘님이 여자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대요. 아 그러니까 된다니까요? 팔 넣었어요? 네. 머리는요? 머리 들어갔어요. 언제 넣었어요? 아 머리를 먼저 넣으셨나? 네. 고사리가 없대. 오, 자 박수 주세요. 자 저기 뭐지 슈퍼챗, 제가 이런 거 잘 안 봤지만 슈퍼챗 한번 쏘셔야겠네요.